오늘의 선택. 안녕하세요 친구들, 저는 장떡대입니다. 빨리 40만 가야 돼요. 40만 대 드리려고 제가 막 모아놓고 있습니다. 블랙랭캠도 있고요, 골드랭캠도 있고요, 드레이파분이 한정판도 있고요, 이클립스도 준비했습니다. 초 Z 신제품까지. 40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올 영상의 좋아요가 2,000개가 넘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좋아해주신 분들 위해 추첨을 통해서 스프링건 랭캠을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가 이 녀석 보시게. 친구들 이 녀석 보시게. 이렇게 재밌네요. 키블레이드 장난감,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긴 합니다. 최첨단 스마트 알파고 자동화 시대, 모든 게 손 안에서 해결되는 스마트한 시대가 왔습니다. 우리 베이블레이드도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, 핸드폰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이 핸드폰을 보면서,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는 없나? 오늘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. 저는 이제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베이블레이드, 장박사 베이블레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, 이 베이블레이드를 보시고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보시면 아마 아빠나 엄마한테 10년간은 용돈 못 받으실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만들어 볼 베이블레이드는 스마트폰, 스마트한 베이블레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, 설마 이 핸드폰 날아가는 건 아니겠죠. 베이블레이드 동영상을 보면서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, 장떡대 영상을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고요, 노래를 들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, 블루투스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. 돌 수도 있습니다. 젤리 케이스, 쪼카와 유리, 쪼카와 유리, 드라이버. 이건 뭐죠? 액정 보호 필름하고 뭐 강화 유리, 젤리 케이스 이런 거를 사가지고 와봤는데요. 오, 젤리 케이스. 갤럭시 S8 플러스인데 S7을 샀어. 폰을 좀 험하게 쓰는 편이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. 오, 와우, 역시 필름이 좀 깨끗하죠. 이거 너무 작은데? 너무 작은데요? S7 이렇게 작나요? 핸드폰 되나요? 오, 핸드폰 잘 되네요. 이 케이스가 두 개인 이유는 앞뒤로. 오! 오, 근데도 핸드폰이 되네요. 야, 핸드폰 작동됩니다. 트윈 네메시스가 왠지 IT 기기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레이어죠. 또 결합을. 스마트 네메시스. 이야, 보이시나요? 네메시스가 앞에 달려있고요, 스마트합니다 굉장히. 어? 어, 근데 이걸 잠금을 열 수가 없네요. 동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. 자, 스마트 고! 오! 네메시스 첫 번째 기능. 보이나요? 자, 영상은 제대로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죠? 제 영상을 보면서 직접 패기를 돌릴 수 있는 슛! 이 장난감 다른 기능만 정말 쏠쏠한데요. 이게 이제 이 사차로. 영상은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? 두 번째 기능, 이 기능이 대박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이 기능은 바로 돌아버리는 기능. 멀미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잠시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. 보이나요 지금? 그렇습니다. 이 기능은 바로
로봇 네미시스 대 갓 발키리입니다. 오 슛! 이걸 가는 자 슛! 오 슛! 슛! 오 슛! 젤리 케이스를 두 겹이나 씌웠는데